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오늘 고양소노 대 창원 LG의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이 경기를 이규섭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다시 고양소노 아레나입니다. 고양소노 대 창원 LG의 경기 이규섭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 만에 다시 만난 양팀 장소도 똑같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매치업인데요. 그만큼 서로의 현재 전력과 경기 플랜이 노출이 된 상황. 양팀 모두 이 점을 어떻게 바꿔서 나왔을지 이런 부분도 좀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순위표가 나오고 있듯이 LG는 지금 2위 자리를 가고 싶기 때문에 오늘 경기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정현뿐만 아니라 최현민 선수도 부상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이 부분을 메우는지도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창원 LG의 베스트5, 이제는 세이커스의 중심이죠. 양홍석을 필두로 이관희, 텔로, 정희재, 양준석이 출전합니다. 자, 이제 뭐 이런 마레가 없을 때 리바운의 중요성, 그 중심에 양홍석이 있고요. 예. 사실 뭐 상대보다 좀 4번 포지션에서 작은 신장일 수 있지만 활동량과 이런 공격력을 무기로 양홍석이 오늘도 팀의 에이스로서 활약하는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직전 경기 상당히 좋은 활약이 있었고 이관희 선수는 역시나 이 후반에 빛나는 클러치에서 팀의 중심을 잘 이끌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스타팅에 나서긴 좀 무리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훈련했기 때문에 상황을 막을 시간을 늘릴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조상현 감독은 팀에 그 전에 있던 선수들의 이 로테이션과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1쿼터 시작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이관희. 자, 세 명이 둘러쌉니다. 닥쳤는데요. 공을 빼냅니다. 주어들기 전에 이렇게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사이드에서 강력한 수비. 지금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트랩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 좀 좋지 않은 패스가 나오면서 코너바가 나왔습니다. 양준석을 패치가 세깅을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예. 탑에서 양홍석. 쪽을 보려 했는데 굴절됐습니다. 자, 디플렉션이 나오는 소노. 초반부터 강력한 이렇게 트랙과 이런 많은 손을 이용한 디플렉션이 능력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비가 확실히 돼 있다는 뭐 증거겠죠. 예. 이관희 양준석에게 다시 이관희 얼리서 4점 시도 안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성공시켰던 김민호. 아직까지 첫 득점 없는 창원 LG. 이관희 로가 나와줍니다. 핸드오프 다시 이관희 스크린 받고 다가서면서 롱투 뱅크샷 득점 실패. 조시 이바라 선수 한 달간의 실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살도 붙어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현장에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좋은 신장. 사실 멕시코 리그에서 18게임을 뛰면서 스코어 부분 18.3득점으로 리그 2위, 리바운은 11.7개로 리그 1위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높이의 장점이 더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체중도 113kg. 상당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이바라 선수입니다. 뭐 야투 성공률도 사실 63.4% 준수한 편이고요. 멕시코 네. 리그긴 하지만 거기에 블럭 부분에서도 1.1개 선수도 코트를 봤습니다. 이제 무릎 십자인대 수술 이후 뭐 본인의 가지고 옵니다. 유기성 앞쪽 이관희 코너의 탈로 직접 하고 올라오다가 내줍니다. 이관희 캐치앤슛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탈로 코너 리바운드 이관희 세컨 찬스 이번에도 실패. 고양소도 리바운드 김강선. 자, 이관희의 손질 스틸. 이관희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발이 아주 길고 저렇게 핸들러에 대한 수비 집중력이 좋은 이관희이기 때문에 본인이 훨씬 미세한 네. 거를 저렇게 만회해주면서 조상현 감독과 웃으면서 한번 하이파이브를 하네요. 앞서 두 번의 샷 미스를 직접 만회했던 이관희였습니다. 자, 이관희 선수가 이런 스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볼러, 핸들러에 대한 집중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예, 이관희 선수의 스틸이 좋다는 것은 조상현 감독도 올스타전 때 느낀 바가 있죠. 자, 그게 더 조금 더 길게 만드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 KBL 최고의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위클리 선수의 위닝샷 상당히 명장면이 많았습니다. 한호비 멀리서 힙스리 인앤아웃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를 가져옵니다. 유기성 양준석 크로스컷 패스. 자, 코너 열렸어요. 이관희 오픈 정확합니다. 석점. 자, 조상현 감독이 오늘 경기전 만화 이렇게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3득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아, 그걸 또 양홍석이 수비를 붙여서 멋진 패스에 이은 이관희의 3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팀 키가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슈타가 네 명이 뜨면은 B로 가는 거야. 중간에 맵을 안 알려주는 니네들이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홍석이가 저기 민욱을 보면서 F 하는 거야. 이해됐어? 아, 얘기해줄게. F, B만 알아. 골을 빨리빨리 나오면서 누군가 얘기해줄게. 들어가서 홍석아 저기 하이타이브 이벤트 코너 왔는데 코너 구하나 구하니 여기 구하니 여기 유할때 어 홍석아 홍석이 여기 기재 여기 기재 right 어 중석이 여기 기상이 여기 홍석아 이렇게 와서 컷 찬스 보고 후안이 요만큼만 나와줘. Get a little bit, get out a little bit. 잡으면서 빅게임 하면서. Big game, big inbounder, right? 이해됐지? 기다렸다가 이해됐어 다시. 여기. 홍석이가 여기 퍼스트 찬스. 홍석이가 산치 슬로우 킥. 가방 자르면서 홍석이 어때? 여기. 홍석이 어때? 홍석아 여기서 내가 가다가 만약에 늦으면 바로 치대버릴 테니까 허니 알려보내고 미드레인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만 공격리더우드 바로 칩니다 김민호 반면 창원 LG는 10점차의 리드를 안고 있고 오늘도 승부도 앞으로 지켜보시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점차에서 양팀의 4쿼터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창원 LG의 공격권 베이스라인 패턴 이관이 떨쳐내고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주격에 찬물을 끼얹는 이관이 가장 기본적이죠. 이게 트라이앵글로 서서 걸고 스크린을 받는 픽더 픽터라는 액션인데 네. 아, 이걸로 바로 찬스를 만들어낸 LG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클러치에 야공 3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관이의 정확한 세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LG는 정확한 액션을 정확히 걸어준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전타인 김승희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벌써 오늘 27득점에 6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예. 약간 서로 꼬였습니다. 다시 스크린 양준석 크로스코트 패스 이관이 다가서면서 점프슛 안 들어갔습니다만 리바운드 퍼펙트쳤 앞수비 뭐 김준호 수비가 세깅을 하면서 독 나오면서 지금 기계도가 다시 옵니다. 핸드오프 이관이 스위치로 대응한 소노예요. 미스매치 반대 전환 정희재 드라이브 인 자 두 명 사이 갇혔습니다. 샤클락 떨어집니다. 4초 3초 이관이 점프슛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툭 고향 소노 소노가 지금 수비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예. 이관이 선수를 불러드렸습니다.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창원 LG는 작전 타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이제 여기 가 있고 홍석이 여기 있고 리더한테 주고 넓혀주고 탑으로 넘어오자고 탑으로 얻어도 되니까 야, 탑으로 넘어오는데 트레이닝을 알지 못한 트레이닝을 들어갈 거야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도망 다니지 말고 이제는 여기 와 있고 리더한테 줘서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길게 움직여줘. 탑으로 가자고, 탑으로. 네, 오늘 경기를 잘 운영해 왕이 넘어오는 고향소도. 하모빈. 자, 시간 떨어집니다. 6초, 5초. 박종화. 자, 다시 손질. 떴습니다. 2초, 1초 던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80-77. 창원 LG가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에 텔로에 손질이 있었다는 점. 아 정말 이 손질 하나가 승리로 이끌어냈는데 네. 파울을 또 안 쓰고도 아 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은 원정 2연승을 거뒀고요. 그렇습니다.